찬바람을 불면 되게 못 구할 때. 다음 이야기. 너 우리 집 앞에 김치 몇 번 했니?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김치 전쟁. 사실 청국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니. 아니라고 도시 해서 매일. 아니 무슨 공장이에요? 아니 그 나라에서 공장 못 하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박정민 씨도 긴장하세요? 나는 장금이도 울고 갈 시월드 와 며느리 월드의 손맛 토크. 맛있는 건 줄 알았어. 이 김치는 시월드 때문에 김치 스타일 한번 보게 됩니다. 자. 맛있어요. 오늘 고장 김치 줄을 서시오. 착한 며느리표 김치는.